지난 4월 PD수첩은 핵심 목격자 김지연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자연 씨와 같은 소속사였고 많은 활동을 함께했던 후배였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을 무렵 김지연 씨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6월 말 그녀가 PD수첩의 취재에 응하겠다는 연락을 해옵니다. 김지연 씨는 한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인터뷰도 집이 아닌 제3의 장소, 호텔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녀는 힘들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사건 그런 달이 다가온다든지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몇 차례 좀 저한테 고비라면 고비? 그런 적도 있었고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도 좀 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언니랑 비슷한 방법으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엄마가 발견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응급차로 바로 이송되고 그녀 또한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 언니를 혼자 보내 미안했고 열심히 싸웠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언니는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여배우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언니는 그것 외에는 따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었거든요. 이들이 계약한 회사는 더 컨텐츠. 소속사의 대표는 자주 접대 자리에 장자연과 김지연을 불렀습니다. 2008년 한 해만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인한 식사와 술자리는 30차례가 넘습니다. 주로 강남 일대의 유명한 유흥주점들이었습니다. 그 2007년도, 8년도 그 즈음에 이제 김 대표가 뭐 몇 차례 정도 뭐 식사 자리, 술자리 이런 걸 좀 요청을 적게는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식사 자리 포함해서 일주일에 많게는 한 두 번에서 세 번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받고 와야 되는 중요한 자리다 라든지 너가 앞으로 일할 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뭐 너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접대 자리에 왔을까요? PD수첩은 수사와 제보에서 언급된 주요 인물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일부러 헷갈릴까 봐 기사나 막 그런 거 아예 안 보고 왔거든요. 그녀는 빠르게 사진을 분류했습니다. 했던 분이라 안 된 분? 뭐 기억이 나지 않는 분? 그게 나누면 될까요? 이쪽은 뱅기역에 있는 분이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쪽은 제 기억에는 뵌 적이 없는 분. 뵌 적이 있다고 분류한 네. 확실하게 좀. 근데 인상 차기도 그렇고 뭐 이름 아는 분도 있고 이 두 분은 확실히 기억이 나고요. 이분은 변 이분이 저 그분이고 이분은 인베스트인가? 여기 있는 분은 저분 제외하고 낮에 본 적은 없는 분들 이쪽은 근데 실제로 뵀어도 막 내가 어디 누구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뭐 누굽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들 내가 누구다라고 말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뭐 높으신 분이다. 어찌됐든 그냥 다 정말 그런 사장, 대표 이런 분만 나오세요.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핸드폰이 두 대인데 두 대인 걸 어떻게 하냐면 보시는 핸드폰 따로 있고 연락이 오죠. 뭐 안 받아도 된다든지, 아이 뭐 누구네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2G폰이라고 많이 쓰셨거든요.